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역 소멸 위기가 남의 일 같지 않았던 영동군의 숙원이었죠. 양수발전소가 충청권 최초로 영동에 세워집니다. 공사비가 8천억 원이 넘는 영동군 최초, 최대의 토목공사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영동군이 양수발전소 유치에 사활을 걸었던 이유는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전체 인구 5만 명 가운데 3만 명이 넘는 군민이 유치 서명에 적극 참여한 이유입니다. 양수발전소는 영동으로! 마침내 양수발전소가 영동군에 건립됩니다. 상촌면 고자리 일원의 상부댐, 양강면 산막리 일원의 하부댐이 세워지는데 낙차폭이 커 경제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사기간만 12년에 사업비는 무려 8,300억 원. 영동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토목사업입니다. 고무적인 건 공사 과정부터 지역과의 상생 노력입니다.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와 자재 구입 등에 전체 공사비 가운데 70%인 6천억 원가량이 투입됩니다. 여기에 458억 원의 지역 지원 사업비가 별도로 지원됩니다. 친환경 발전이란 정부 기조에 따른 대규모 국책 사업 유치에 성공하면서 1조 3,5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6천여 개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힐링타운과 이 양수발전소와 관광지를 잘 육성을 하고 조성을 해서 연계를 해가지고 관광지로서의 메카를 좀 만들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종 후보지 발표 직후 영동군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양수발전소 건립에 따른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한 협의체 운영과 이주민 지원, 관광 레저산업 육성 등에 대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맺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